그 시작은 신공 황후의 삼한 정벌이었으며 천황 중심의 신국 사상이 그 뒤를 이었다. 거기서 한반도는 언제까지나 그들의 속국이었다. 이것이 일종의 공상허언증이라는 거죠. 일본 역사가 그렇거든요. 일본이 사실 역사를 제대로 따져보면은 그들 일본서기 같은 데 쓴 것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주변 세력을 지배한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역사를 쓸 때는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역사를 조작해서 써서 넣어놨는데 문제는 그게 1500년이나 이어오면서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고 이게 굳어져 온 거죠. 공상허언증. 여기엔 하나가 더해진다. 일본은 위기 때마다 한반도에 칼이 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 열도를 향해 칼을 겨눈 적은 없었다. 있었다면 일본 열도의 칼뿐이었다. 이제 쇳덩어리 지간해가 본격적인 단련을 받는다. 쇠망치로 두들겨 맞고 다시 숯불 속으로 들어가 달궈지고 몸통이 잘리고 꺾이는 아픔도 겪는다. 쇳덩어리 지간해가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고 겪어야 하는 아픔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위기는 있었지만 역사상 이처럼 시련을 겪고 그 본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없었다. 그리고 그 본성의 실체는 명치신 후에 일본은 언제라도 조선반도를 적시하는 역사가 그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천안제 문제입니다. 천안제 문제. 天皇制だけではないけども天皇制がまさにその象徴ですね。 메이지 시대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는 천황제. 일본은 그것이 상징하는 정의를 아시아와 세계로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군국주의의 등장이었다. 그 천황의 군대를 위해 그 전사자를 기르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가 있었다. A급 전범 14명이 여기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은 그저 작은 문제일 뿐이다. 야스쿠니 신사란 존재 자체가 군국주의와 침략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제가 감정의 랭킨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天皇の 군대가 持つ 神社であり 天皇の 군대であると 言われてますから そこに 祀られた 英霊は 天皇の 参拝を 受けると いうことでですね、これはかつての日本国民にとってはまあ最高の栄誉と考えられたわけですね。したがってこう遺族もですね、悲しいという感情からむしろ嬉しい、喜ばしい、ありがたい、誇らしいという、そういう感情に変わっていくわけですね。で、そういう感情の錬金術によって、戦死の悲しみをこう忘却させる。 そしてこう戦争に対する疑問やですね、批判が出ないように封じる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作用も靖国神社は持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지난 4월 23일 일본 국회의원 169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들에게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과거의 전쟁, 이것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아베 총리도 총리 재직 중에는 아니었지만 작년까지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해왔다. 일본 국민들에게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과반수인 56.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반수였다.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まあ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どちら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
침략을 부정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이 일본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중입니다.